봅시다. 518번부터. 사각형은 두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맞아요? 제가 이거 맞니? 그죠? 팔각형은 여덟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맞나요? 맞아요. 그죠? 변의 개수가 여섯 개인 다각형은 육각형이다. 맞나요? 그렇죠. 꼭지점의 개수가 4인 다각형은 사각형이다. 맞아요? 그럼 뭐야? 그치, 두 개면 안 되죠. 그치, 두 개가 아니라 몇개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사각형 맞고요. 변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는 항상 같습니다. 맞죠? 네.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해달라며. 잠깐만. 여기 1번 X 몇 도야? 김태랑. 100도. 옳지. 여기서 X 몇 도야? 75도야. 그치. 두개 합쳐서 180도인 걸 쓰면 되는 거죠. 3번 몇 도야? 110도. 옳지. X 몇 도야? 4번? 어? 5번 몇 도야? 60도야. 그치. 자, 누가 제일 커? 뭐? 1번이라고? 아, 똑바로 해. 야, 똑바로 얘기해. 한번. 야, 616번 갑니다.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할때 X가 자연수가 되는 정다각형의 개수는 했는데, 잠깐만.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야? 정다각형 한 내각의 크기 몇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분자가, 그쵸. 180 곱하기 n-2. 그죠. n각형의 내각이 한, 그죠. 그럼 요게 지금 x란 말이야? 맞아? x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는 건 이게 약분됐다는 거야, 그치? 됐어요? 오케이? 약분됐다는 건 얘가 n의 배수여야 돼. 맞니? 여기까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잘 봐. 얘가 n의 배수였다는 건 n-2가 n의 배수일 리는 없잖아. 아니, 어떻게 n보다 작은 수가 그 수의 배수가 되겠어? 3이 어떻게 5의 배수야? 4가 어떻게 6의 배수야? 그지? 그 수보다 작은 수는 그 수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 그지? 여기까지. 그러면 누가 배수였다는 얘기야? 180도, 180이 이제 n의 배수였다는 거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면 n은 180을 약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되니? 자, 180의 약수는 어떻게 셀까? 소인수 분해부터 하는 거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9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야, 그지? 약수 몇개 있어? 18개 있어, 그지? 일단 18개가 있어, 그지? 맞아? 맞니? 1, 2, 3 이렇게 쭉갈 거야, 그지? 180까지. 근데 1, 2는 제외하겠다, 그지? 맞아? 그러면은 1, 2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가요? 16개가. 그치. 일단 돼, 그지? 근데 없는데? X가 자연수가 되는? 자, 뭐도 돼. 일단 요구에 됐고. 아니면, N은 180 곱하기 뭐해? n-2의 약수기도 해. 이렇게 가기도 해. 그치. 180은, 180의 약수는 아니지만, 거기다 뭔가를 더 곱했을 때 약수가 되기도 해.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돼?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n이 몇일 때부터 볼까? 4일 때부터 볼게. 그럼 360이고 4니까 돼.
맞죠? N이 오면, 오는 0이 있었다, 그치? 빼자. 6도 있을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16개가 떴잖아, 얘들아. 거기서 이제 더 추가시킬 거야, 그치? 맞니? 아, 그러니까 다시. 헤이.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180도 곱하기 n-2의 약수가 몇이면 되는 거야? n이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오케이. 그런 게몇개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돼요? 일단은 얘만의 약수라면 몇 개가 생겼어? 16개가 생겼어, 그치? 맞아? 근데 180의 약수는 아닌데, 오케이? 180도 곱하기 n-2의 약수긴 또한 놈들을 더 찾으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가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n-2분의 여기가 뭐지? n이 돼, 그지? 여기까지요. 그럼 이게 약수였다는 건, 는 k라고 할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가? 니네한테 지금? 그럼 K는 자연수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n-2가 nk였다는 거지. 안 되나? 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까? 잘 봐. 이거 될까? 봐봐. 이게 돼야 되는데. 180 곱하기 n-2분의 n이 자연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n분의 180n 빼기 360대? 풀어헤치면? 여기까지. 그럼 180 빼기 n분의 360대? 됐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자연수야, 그지? 얘도 자연수면 되지. 그러면 n은 뭐면 되는 거야? 360의 약수면 되는 거지. 될까요? 그럼 n은 36은 6 곱하기 6 곱하기 10이잖아. 2에 몇 개? 3승, 그죠? 3이 2개, 5가 1개죠. 맞아요? 그럼 약수의 개수 몇 개? 잠깐만 조용히 해봐. 김태랑 약수의 개수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뭔 헛소리야? 그래,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없다는 건 1이 생겼던 거잖아.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하면 된다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몇 개? 24개. 그냥 끝났다는 거지. 될까요? 한번 더. 자, 617번. 세 내각이 30, 60, 90이고 모두 합동인 직각삼각형. 모두 합동이래요. 겹치지 않고 60도인. 계속 그리려고 합니다. 내각의, 무슨 말이지? 내각 크기가 30도인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헤이. 그니까 지금 요 점들을, 오케이? 이어서 뭘 만들겠대? 다각형을 만들겠대, 그지? 그럼 잘 봐. 그 다각형에 뭘 구하라고 했고.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게 몇 각형인지를 잡아야 되는 거 맞아? 몇 각형이 될수 있을까요? 요 점들을 이어버리면? 요 점들을 이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몇 개를 겹칠 수 있냐 하잖아. 맞아? 몇 개를 겹칠 수 있지? 여기서 또 직각을 이렇게 갈거 아니야? 또 이렇게 갔을 거고. 이해 가니? 맞아? 이렇게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내 말이. 이렇게를 몇 개를 더 이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멈춰질까요, 지금? 이 짓이. 왜 여덟 개? 봐. 잘 봐. 헤이, 헤이, 잘 봐. 요 점들 있잖아. 요 점들 있지. 맞아? 됐어? 그걸로 막 이렇게 이어, 있고, 있고, 이어서 지금 사각형 만들겠다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야, 근데 잘 봐. 잘 봐. 여기서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이렇게 이었죠. 이렇게 이었죠. 맞니?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있겠지. 맞니? 잘 봐. 한 외곽의 크기가 몇 도야? 30도지. 오케이? 잠깐만. 외곽의 총합은 몇이죠? 합은 360도야, 그지? 맞아? 근데 한 외곽의 크기가 30도잖아. 아, 몇 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12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12각형의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뭐라고 했죠?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뭐? 빨리 얘기해. 대각선의 개수, 뭘 구해요? 이 새끼가 진짜. 2분의 n 곱하기 n-3이라고 했었었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9지. 그러니까 몇이야? 54개. 답이라는 거죠. 제대로 안 풀었지, 뭐. 어쩌다가 뭘, 네가 또 창조 수학을 했겠지. 김태랑, 너 오늘 맞고 싶은가 보다. 야, 요 각도가, 헤이, 620번. 요 각도가 180도에서 A랑 F를 뺀 거야, 그지? 요 각도는 그러면 180도에서 뭘뺀 거야? B 더하기 C를 뺀 거야, 그지? 마지막 요 각도는 180도에서 D 더하기 E를 뺀 거야, 그지? 그러면 다 더하면 180도 곱하기 3, 540도 빼기 A, B, C, D, E, F를 다 더한 거지. 그게 180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것도 삼각형이니까? 그럼 얘가 360도 아니야? 그지? 너무 쉽다, 그지? 이 새끼야, 답만 쓰고 넘어가고, 쌍놈 새끼고, 진짜. 가만 안 둔다, 넌 진짜. 야, 내각과 외각의 총합이 몇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내각의 크기가 13별이었으면, 여기가 2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15별이 몇이었단 거야? 180도였단 거야, 그지? 별은 몇이었단 거야? 12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몇이야? 13 곱하기 10이래. 맞냐? 한 내각의 크기가 13 곱하기 10이라는 거잖아. 원래 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뭐였는데? 180 곱하기 n-2분의 n이었잖아. 맞잖아. 여기까지 해. 그럼 잘 봐. 그럼 얘 일로 넘어가면 13 곱하기 12가 12 곱하기 n이 180 곱하기 n-2지.
여기까지 맞니? 잘 봐. 6, 2, 12, 6, 3, 18. 됐어요? 그러면 1 하면 또15. 됐어요? 그럼 13n은 15n 빼기 30이야, 그지? 맞아요? 그럼 2n은 30이니까 n은 15야, 그지? 15각형이야, 그지? 15각형이 대각선의 개수 2분의 아까 봤지? 15 곱하기 10이 됐어요? 90. 오케이. 이게 또 연기하네. 뭔가 쓰는 척하네. 알았어. 반만 베끼지 말라고! 졸라 얌차같이. 자, A, B, D.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지? 그럼 요 각도가 30도야, 맞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도도 30도야, 그지? 돼? 그럼 여기는 60도겠다, 그지? 외곽. 또 그러면 밑각 크기가 크니까 여기가 60도니까 X도 또한 몇 도야? 60도네, 여기가. 쉽다, 그지? 뭐? 20도 차이로 틀렸다고? 야, 요 삼각형에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180도여야 되니까 그럼 잠깐만 X는 몇 도? 얘랑 더하면 100, 얘랑 두개 더하면 70도잖아. 그럼 X는 110도 맞지? 맞아? 한번 더. 요 삼각형에서 얘랑 더하면 85도니까 여기 95도지. 그럼 Y는 다시 85도지. 끝난 거 아니야? 두개 빼면 25도인가요? 쉽네요, 그죠?